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KB증권의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네. 김효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반기에 벌써 하반기 얘기를 할 때가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6월 한 달 이제 남았고 하반기에는 어떤 게 우리 투자의 혹은 고민의 포인트가 될 거냐 이제 이 설명해 주시면서 그 여러 고민의 포인트마다 달러 가치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가 꽤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그 얘기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야, 오늘도 두꺼운 노트 하나 갖고 와서 또 필기하면서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반기에 네 가지 포인트가 어떤 거예요? 일단은 그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포인트라기보다 아마 저희 KB증권도 그렇지만 대부분 기관들에서 경제가 제자리로 원래 추세대로 가는 데까지는 되게 오래 걸리겠지만 아주 최악은 2분기 혹은 뭐 3분기 초 정도가 아니고 초 정도가 아니겠냐. 7월, 8월 늦어야 8월. 네, 그래서 이렇게 지표로는 뭐 5월, 6일, 6월까지는 지표 위축이 계속 되겠지만 네. 위축폭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뭐 마이너스 숫자를 저희가 상당 기간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네. 마이너스의 폭이 막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커지는 때보다 이제 훨씬 나아진 거죠. 대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시던데 네. 지금 막 이렇게 경제 지표가 추락하고 소비가 꺾이고 하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댕기지를 못하는 걸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7, 8월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예요라고 하는 건 바이러스가 8월쯤, 9월쯤 되면 이제 좀 많이 꺾일 거다. 라는 생각을 가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가정하기도 하는 거고요. 예. 지금은 바이러스도 문제인데 그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소비의 급감, 생산의 급감이 네. 이렇게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작년 그런데 대비. 4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그 락다운 조치들을 점차 해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가 국가별로는 가장 강력한 강도의 봉쇄 조치를 했던 국가인데 네. 최고가 100이었고 평상시가 0이었다라고 치면 100에서 뭐 한 80 이렇게까지 내려왔다. 살짝은 풀어준다. 네, 그러니까 예.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죠. 그런데 100 이었던 거에 비하면 좀 나아지죠. 그럼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밥도 사 먹고. 아, 알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이 정도로 확산된다고 치더라도 네. 사람들의 활동성은 그보다 좀 활동적이게 되면 어쨌든 돈은 쓰고 경제는 돌아간다. 네. 그 가정 때문에 7, 8월쯤 되면 꽤 많이 움직일 겁니다. 네. 약간은 뭐 정상화까지 하면은 지금으로 봐선 너무 멀어 한참 보이지만 남았지만, 조금씩 정상화로 가는 아주 긴 여정을 좀 시작하는 느낌들이 나죠. 저는 그날 그때쯤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줄 어떻게 알고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그 물어봤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 물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계속 이 락다운을 참지는 못할 거다. 참지도 못하고 국가별로도 이걸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경우에 예. 경제가 너무 심한 위축을 그러니까 중간을 이제 조금씩 찾아가는 거죠. 이대로 아마 그 락다운 조치가 쭉 정부들별로 뭐 5단계, 뭐 3단계 이렇게 계획들을 다 발표했는데 그것들은 사실 딜레이 될 수도 있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예. 다시 좀 강화될 수는 있지만 그런 전제 하에서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시점이 가장 최악이고 그 이후부터는 아주 완만하긴 하지만 더 추가적으로 마이너스가 크게 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면 이 시점에 뭐 하반기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 봉쇄가 아주 강력하게 조치가 되면서 경제 전망이 약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시점들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경제가 이렇게 쫙 뻗어나갈 수 있냐. 그렇기에는 이것도 좀 그렇겠죠. 경제가 여전히 마이너스니까 예. 이것도 좀 리스키한 것 같고 저것도 좀 리스키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요인들이 좀 계속해서 그래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요인들이며 어떤 순서대로 조금 봐야 될까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말이 되게 거창하네요. 되게 근데 솔깃한 주제예요. 그래요. 뒤에 말을 잘해야지 되겠네요. 오, 기대감 확. 큰일 났다. 네. 제가 볼 때는 네 가지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지겹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진 않는 것이냐. 그래, 그럼 다시 네. 록다운이지 뭐. 네. 예. 두 번째는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은 없는가? 왜? 국채금리가. 높아질 수 없는가? 그건 한번 이따 들어보죠. 이것도 되게 재밌는 네. 주제예요. 네. 예. 세 번째는 신흥국들이 막 환율이 막 가치가 절하된다는데 신흥국들 중에서 혹시 좀 이렇게 외환위기, 금융위기까지 맞이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은 더 격화되지는 않을까? 네. 이 네 가지가 다 궁금하고 정말 핵심적인 주제네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네 개 중에서 그 어느 것도 되게 가볍지 않아요. 네. 그게 문제이긴 한데 이 네 가지를 그래도 지금 뭐 저의 의견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지를 네. 한번 정리를 하시면 만약에 그때 그 정도라고 사람들이 아마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만약에 강도가 더 세지면 이제 자산 가격들에도 영향을 미칠 영향을 테니까요. 주겠죠? 네, 그래서 저의 전망도 저의 전망이지만 이 정도가 아마 사람들이 이 정도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을 거예요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네.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인데 아까 이 기자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듯이 락다운 해제가 이렇게 일사천리로 되지는 않겠지만 풀리기는 풀릴 거야. 다시 집에서 못 나오게 하는 고강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거야가 저희 KB증권의 기존 베이스이기도 하고요. 네. 아마 다른 데서들도 그렇게 아마도 전망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의사들이 들으면 한숨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네. 일단은 선진국에서도 신규 감염자 수 증가율이 줄기 시작했고 신흥국은 여전히 늘고 있기는 한데 한국, 중국에서 먼저 감염자 수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줄어드는 모습. 네. 국가마다 격차가 너무 커서 그렇지 미국과 유럽도 이렇게 늘었다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다면 신흥국도 의료체계나 그런 것들 취약성은 좀 다르지만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올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차이는 그간의 국가들이 시스템을 그래도 열심히 구축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의 뭐 거리두기인가 그걸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럴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혼란이 좀 적죠. 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는 줄 인명 피해는 뭐 그렇게 인력으로 막 줄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플랜을 짠다. 회사만 네. 해도 예. 그럼 A조가 재택근무를 한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계획을 그동안 약간 초반에 우왕좌왕했다가 이제 짜기 시작했어요. 계획은 있죠. 네. 누구나 링에 올라가기 전에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예. 일단은 까먹었네. 예, 방역 체계 국가들이 좀 정비했다라는 거. 예,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치료제가 뭐 이번 주에서도 얘기가 나왔다가 뭐 아니라더라. 그러니까 기대를 하게 했다. 이거는 주식하고 상관없이 좀 그래 빨리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만 나오면 뭐 계획 잘 풀리죠. 예, 백신이 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니라더라라고는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뭐 표현이 뭐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던가 총력전으로 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겠다 무슨 플랜을 짜서 하겠다라고 네. 계속해서 이렇게 뭐 그건 열심히 모는 분들 지금 온 인류가 여기에 매달려 있겠죠 하고 있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가 백신이나 치료제를 중국에서 개발을 할 경우에도 이거를 글로벌 퍼블릭 굿이라고 표현하던데 다 이렇게 다 쓰게 하겠다 공공재처럼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이번에 3월, 4월에 겪었던 그러한 강도의 락다운도 저희는 예상하진 않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감염자 수가 가을, 겨울이 되어서 다시 좀 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경기의 위축폭은 3, 4월에 경험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유는 각국 정부가 강하게 락다운은 안 할 거니까. 네. 그건 이유는 그럴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락다운을 한다고 해도 뭐 3월에 정말 100 강도를 했다면 네. 이제는 생산을 그나마 이어갈 수 있는 소비를 그나마 이어갈 수 있는 플랜들을 이제 짜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야라고 하면서의 그 불안함도 사실은 조금은 줄죠. 네. 알긴 해결된 건 아닌데 네. 어찌 보면
야, 이거 자꾸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감염되고, 감염되면 취약계층들, 특히 나이 많은 분들 혹은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치명적이니까 우리 이거 하지 말자, 사회활동 잠깐 하지 말자였다가 락다운을 푼다는 건 그분들 좀 돌아가시는 거 어떡하겠냐, 답도 없고 그냥 하자 네. 풀자 누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백신이 나왔어요, 치료제가 나왔어요. 네. 뭐 대안은 똑같이 없는데 많이 늘어나면 또 이제 의료진들은 또 막 혼란스러워지고 뻔한데 네. 그럼에도 한다는 건 다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는 네. 하지만 특히 이제 의료나 보건이나 뭐 인권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활동 안 할 수도 없잖니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뭐 접점을 당연히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전망은 그래서 뭔가 좀 풀릴 것이다 예. 라는 전망을 베이스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여부였는데 이게 팬데믹의 종료 선언이라든지 네. 아니면 감염자 수가 0이 되는 것 그리고 특히 치료제를 떠나서 백신까지는 갈 길은 좀 멀어 보이지만 경제활동이 다시 그렇게 0이 되는 상황은 저희는 예상은 하진 않고 예.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금리 상승 가능성인데 네. 글로벌에 이렇게 저금리인데 웬 금리 상승?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 가격들이 경제가 좋아질 거를 미리 선반영하면서 랠리를 펼칠 수 있었던 것도 금리가 이만큼 낮아졌던 네, 상당 부분 기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주 영원하지 이 코로나가 영원하진 않을 거야라는 네. 계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낮아져 있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쥐약이에요. 그야말로. 여기서는 기준금리 아니면 장기금리 둘 다. 둘 다? 네. 예, 예. 지금으로 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국가는 그렇겠죠. 내년까지 봐도 이제 진짜 없을 것 같고 네, 네. 시중금리는 기준금리를 굳이 올리지 않아도 올라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우려되는 것은 국가마다 적자 재정을 이만큼씩 끌어가요.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작년에 GDP 대비 재정 적자가 한 4% 정도 됐었거든요. 이거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도 18% 마이너스 18% 정도 될 것 같아요. 오, 예. 그러니까 이 폭이 뭐 한 뭐 마이너스 그러니까 GDP의 4% 정도가 재정 적자 뭐 4, 5% 왔다 갔다 했던 게 경제가 안 좋아서 한 뭐 6, 7%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약간은 되게 감이 안 오는 숫자이긴 하죠. 그렇네요. 네. 예. 그러면 적자 재정을 끌어간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예산의 사용처를 이렇게 바꾸는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경제가 안 좋아질 때 세금은 덜 거치고 써야 되는 돈은 많고 네. 지금 국가마다 뭐 2조 달러, 3조 달러 몇천억 유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추경들, 뭐 이렇게 경기 부양 패키지 같은 것들을 통과를 시켰으니까요. 근데 국채 발행이 이제 요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만큼씩 늘어나게 되면 네. 국채 가격과 금리라는 것도 수요와 공급에서 그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될 텐데 그렇겠죠. 공급이 너무 급격하게 늘 경우에 채권 시장에 국채 사세요 하고 많이 네. 돌아다닌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게 경제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공급이 너무 급증하면서 금리가 이렇게 밀려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금리를 높게 준다고 해야 국채가 팔릴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은 지금 우려가 되죠. 예. 경제도 가파르게 올라가기 어렵고 그리고 다행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유가가 올랐다고 해도 30불? 작년 예, 30불 이제 저유가라고 네.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금리 상승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유가만 해도 작년 대비로 하면은 마이너스 50% 이상이 이하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요도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수요도 물가를 낮추고 있고 그리고 유가도 물가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마이너스 물가가 당분간 지속되기 때문에 저희는 당분간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약간 자산 가격에 영향, 위험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거나 하락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부채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정도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생각하지 금리 않지만 상승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라고 네, 보는데 별로 없을 거라고 보지만 예. 국채 발행이 굉장히 급증하면서 예. 금리가 올라간다면
훨씬 더 빚은 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은 한데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 믿는 구석 있죠. 제가 뭐 지난주였던가 뭐 플러킹 띠어리 뭐 이런 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국채 발행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걸 채권 시장도 수요와 공급에서 움직이니까 반영을 하겠죠. 이거 국채 발행이 너무 늘면은 금리가 지금 좀 올라가야 되나 해서 순간적으로 놀라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올라왔다가 그래 경제가 여전히 안 좋고 오히려 지금은 인플레보다는 디플레에 가까워라고 하면서 다시 내려온다면 그거는 그냥 순간에 뭐 해프닝이나 그 정도 올라간 금리라면 너도 나도 그 국채 사겠다고 시중 자금 덤벼들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굳이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살 필요까지도 없다고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겠지만 만약에 물가가 정말 이제 정말 인플레인가봐 라고 생각을 한다면 금리도 계속해서 밀려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을 놓고 봤을 때는 내년 뭐 내후년까지도 GDP가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계속해서 격차가 나거든요. 네. 이걸 뭐 경제학적으로 용어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산출물 갭, 아웃풋 갭이라고 하는데 원래 체력이 이만큼인데 계속 이만큼 그러니까 기준선 아래에서 머물게 되면 이게 물가 압력으로 잘 연결이 되지 않아요. 네. 100 정도를 항상 생산할 수 있는데 80을 계속 20에 계속 그 여유가 남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우려되기는 하고 순간순간 그럴 만한 상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로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부채가 많아져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제 전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에 되게 리스키합니다. 라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희 전망과 다르게 금리가 올라가는 수준이 이거 좀 높네 아니면 좀 너무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네 라고 한다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금리도 저희가 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뭐 미국만 말씀드렸지만 유럽 한국은 그나마 적자 재정을 가져가는 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작고 중국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적자 재정이 크지 않기 때문에 GDP 대비 그 말이에요? GDP 대비도 그렇고요. 실제 규모도 그렇고요. 훨씬 작기 때문에 미국하고 유럽의 국채 발행의 급증으로 인해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그쪽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지 될 것 같고 하반기에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독일은 되게 경제가 우량하고 국채를 찍어도 잘 소화가 되는데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이 재정 상태가 원래도 취약했고 이번에 코로나19로 피해도 컸던 국가들은 금리가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도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렇게 있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있다가 괜찮아졌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채 발행이 막 늘어나는데 그게 잘 소화가 되겠어? 이제 라는 걱정들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것 때문에 경제 전망을 또 다시 깎아야 될 단계는 아니라고 보지만 금리들도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하반기에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리 많이 오르고 시장에서 그거 소화 안 되면 그냥 중앙은행이 살 것 같아요. 뭐 회사채도 사고 CP도 사고 이제 뭐 다 사는 마당에. 심지어 중앙은행이 나는 자동차도 사주지 않을까? 그 농담입니다만 뭐 국채 정도를 못 사주겠어요? 실제로 뭐 영국이나 일본 같은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이제 유통시장, 그러니까 발행이 된 것을 시중에서 사는 게 아니고 나올 때부터 애초부터 애초부터 그 발행시장에서 이제 바로 받아간다라는 표현 쓰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그 말이죠. 네, 발행시장에서 사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의구심이 점차 이제 하나씩 들죠. 그리고 되게 이렇게 그게 맞는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돈 찍어서는 안 쓰는 걸로 우리가 컨센서스는 있었는데 뭐 그거는 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낮은 금리가 경제에도 어쨌든지 간에 하방을 줄여주니까 도움이 되고 있고 위험자산 가격 상승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왔어. 되게 상당 부분 작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지
요거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가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신흥국 불안인데, 뭐, 브라질, 멕시코, 인디아, 인도, 러시아, 이런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역사상 최저치이거나 역사상 최저치에 굉장히 근접한 수준까지. 지금 그렇죠. 네. 그렇고 이게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괜찮아졌다가 좀 안 좋아졌다가가 아니라 통화가치가 계속 약세가 가요. 여기는 보니까 답 없던데요, 보니까. 경제는 깨지죠. 네. 경제 깨지는데 이 나라는 뭐 언택트 산업이 있기를 해요. 원자재 파는 게 주력 산업인데 원자재는 당연히 깨지겠죠. 네. 당연히. 그러면 뭐 어디서 희망을 찾겠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좋아질 거는 되게 요원해졌고 예.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크다라고 분류되는 국가들도 신규 감염자 수, 감염자 수 증가율 같은 거를 구해보면은 4월 하순에 대비해서 5월 1일부터 한 15일까지 끊어서 계산하면 증가율들이 현격히 많이 낮아졌어요. 낮아졌는데 네. 신흥국들은 이제 약간 그게 뭐 이제 진단을 하기 시작해서 그렇다 어쩌다 말들은 많지만 숫자들이 여전히 되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국가들은 4월 하순 그러니까 4월 말 대비해서 5월 한 중순까지 하면 코로나 감염자 수가 두 배 이상 타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나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이제 시작인가라고 해야 될까 약간 헷갈릴 정도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락다운 해제도 이제 더 점차 좀 딜레이 되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선진국 대부분 이제 신흥국들이 수출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하고 있다 보니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이 있고 이제 수출을 계속 못하고 수출이 감소하는 것에 따른 영향 이제 양쪽으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경제로는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좀 많이 안 좋았죠. 많이 안 좋았는데 통화 가치가 뭐 브라질 헤알만 해도 올해 이후에 한 4, 50% 절하된 것 같아요. 그 폭이 너무 커요. 근데 이게 결국은 미안하지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뭔지가 일단 궁금한데 그들은 괴로울 것이나 뭐 우리 인류이긴 하나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우리의 자산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영향으로 보면 뭐 수출입으로 보면 그 나라에 수출하기 좀 어려울 거다. 그 나라의 가전제품, 자동차 상황이 그런데 그쪽에서 뭐 잘 사주겠니? 어렵지. 뭐 그 정도는 예상이 되는데 시장, 특히 자산시장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이게 좀 더 심해진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가능성이 굉장히 여러 번 수면 위에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터키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변 신흥국으로 확산이 안 되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 해당 국가들의 문제인가 보다. 근데 이게 만약에 브라질, 인디아, 러시아. 러시아는 좀 낫지 않게. 브라질, 인디아만 말씀드리면 이 두 국가들은 GDP 규모가 굉장히 커요. 네, 네. 그래서 이들 국가까지 만약에 정말로 뭔가 이거 정말로 이 정도면 위기가 아닌가라는 선으로 간다면 위험 자산에서 돈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빠지겠죠. 네, 그래서 한국과 다이렉트하게 연결고리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국 주식에도 꽤나 영향을 줄 수 있죠. 브라질 돈 빼면서 같이 뭐 한국도 빼고 성격이 많이 다르죠. 성격이 많이 다른데 네. 아르헨티나가 불안한 것과 네. 브라질 급이 불안한 것은 네, 그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네. 브라질도 그렇고 뭐 인도도 그렇고 네.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요. 네. 아주 당장의 금융 그 해당 국가들의 금융 위기를 논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화수합 같은 것들 이제 다 맺어놨고 그리고 외환보유액을 보나 뭐 재정을 보나 이렇게 그래도 많이 건전화를 시켜놨으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이제 빚 그러니까 체력들을 예전보다는 좋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계속 버티고 있는 건데 여기서 신흥국이 좋아질 수는 있긴 그러니까 경제가 되었건 뭐 대외 여건이 되었건 여기서 이제 빠르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거야말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나오고 좀 빨리 해줘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잘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신흥국의 명함은 항상 신흥국 스스로의 노력도 있지만 네. 달러에 굉장히 많이 좌우돼요. 달러 가치 아니면 네. 달러 가치에 따라서 네. 예. 만약에 신흥국이
별로 이렇게 펀더멘탈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을 때도 아니 대외 부채만 예를 들어도 대외 부채는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달러가 강하면서 이들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약세로 되면 가만히 네. 있는데 달러 빚이 막 늘어나게 되잖아요. 돈들도 막 왜 자금들도 유출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신흥국의 불안은 신흥국 자체의 경제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달러가 더 강세로 가냐 아니면 이 수준이거나 좀 약세로 가면서 신흥국 불안이 그나마 이제 더 확산되지 않냐. 그래서 신흥국 관련된 불안은 달러에 굉장히 많이 좌우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 통화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네. 뭐 사실은 저 브라질이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척점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먼 나라일 수 있고 멀지만 이게 우리 투자로 보면 당장 미국 시장으로 가면 보베스파 브라질 그 주식시장 지수를 두 배도 추종하고 그대로도 따라가는 ETF들 다 있으니까 오늘 말씀하신 거는 잘 귀 기울여둬야 또 투자의 기회를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얘기는 자연스럽게 이제 달러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달러가 제가 몇 번 숫자를 요 정도 숫자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달러가 100에는 80에서 100 사이에서 움직여요. 달러 지수가. 인덱스가. 지수가. 네, 달러 인덱스가 예. 80에서 100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얼마죠? 100? 99점 몇이에요. 100이에요 그냥 100. 100 네. 이상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갈 수도 있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가는 경우도 있는데 1990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는 가봤자 뭐 103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네. 예. 지금 100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대개 움직였던 중심 밴드의 상단,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100 위를 100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몇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을 쫙 상회하면서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거 신흥국 자산,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네. 이거 신흥국은 정리해야겠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달러가 인덱스가 그렇게 튀기는 거예요? 그냥 각국의 외환 시장에서 특히 유로 달러 시장, 뭐 엔 달러, 뭐 이런 주요 통화와 달러가 네. 거래되는 그 시장에서 아무튼 일제히 다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은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환율은 환율이 뭐가 환율을 좌우해요? 그 질문이 사실 제가 되게 싫어하는 질문이긴 해요. 잘 뭐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주가는 뭐로 결정해요? 환율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 5만 가지인 것 같아요. 5만 가지. 네, 맞아요. 네, 5만 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그래도 이 환율이라는 것도 통화의 가격이잖아요. 통화의 가치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면은 미국의 경제 지표로 대략의 흐름은 잡을 수 있지 않겠어?라고 네. 생각을 해서 쭉 이 책을 보고 쭉 논문도 보고 이것 저것을 만들어봤어요. 그런데 약간 문제는 교과서에서 많이 설명하는 것들은 최근에 좀 잘 안 맞더라고요. 뭐 금융시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으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그나마 옛날에도 좀 잘 맞았고 최근까지도 좀 잘 설명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봤더니 미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를 합한 것과 달러랑 달러 지수랑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얼추 꽤 나이스하게 잘 맞아요. 다시요. 잠깐만. 미국의 경상수지와 네. 미국의 재정수지를 합한 거? 네. 그럼 그게 흑자들이 강할수록? 흑자가 둘 다 만약에 흑자라면 달러가 네. 강해지고요. 예. 둘 다 약하다면 달러가 약세이고요. 그러니까 적자나 재정적자나 경상적자가 많이 나면 네. 달러도 약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막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냥 최대한 쉽게 좀 말씀드려 보자면 달러가 해외에 많이 풀려 있으면 달러 가치가 약해지잖아요. 경상수지란 무엇이냐면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를 합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한 거고요. 서비스 수출을 많이 하는 것보다 서비스 수입을 더 많이 하는 쉽게 말하면 미국인들이 돈을 흥청망청 써줬다는 뜻이죠. 예. 밖에다 많이 썼다는 거예요. 내보냈다는 뜻이죠.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라는 얘기는 달러가 밖으로 많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밖에서 흔해졌지. 네.
재정 수지는 요거는 미국에 되게 특이한 점이긴 한데 한국 채권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지만 네. 미국 국채처럼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지는 않거든요. 네. 뭐 미국 국채를 뭐 중국이 몇 조를 들고 있고 일본도 몇 조, 조 단위로 막 들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 미국의 재정 적자 비가 확대된다라는 건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에 그만큼 미국의 국채들이 많이 풀리게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산다는 많이 뜻이겠죠. 사니까. 예. 그러면 얘기를 더해보면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된다라는 건 직관적으로 미국 밖으로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네요. 네. 예, 예. 그러면 미국 밖으로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달러 가치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달러가 어떻게 될지를 굳이 예상을 하려면 네. 말씀하신 경상수지와 미국의 재정수지를 대강 네. 예측해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 뜻인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위냐 아래냐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만들어 봤더니 꽤 잘 맞는 이제 상황이고 특히 경상 재정 수지는 사실 뭐 미국의 경상 수지가 어땠다더라, 뭐 한국의 경상 수지가 늘었다더라, 뭐 이런 거 신문에서 이렇게 자주 그래도 보도가 되는데 재정 수지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일반 투자자분들까지 챙겨보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막 숫자 이렇게 늘 이렇게 외우고 있지 않아요. 안 중요하니까 네. 잘 안, 언급 안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꽤 중요해요. 왜냐하면 재정 수지와 오늘은 얘기가 좀 복잡하네요. 재정 수지하고 경상 수지하고 요 두 개를 더해서 달러랑 그리니까 되게 잘 설명을 합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뭐가 더 많이 바뀌나요? 그러니까 경상 수지가 막 바뀌면 경상 수지에 네.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되고 그렇겠죠. 만약에 재정 수지가 막 바뀌면 재정 수지가 더 많이 좌우하겠네라고 생각을 하죠. 경상 수지라는 건 무역과 거기에 관광 내지는 서비스 네. 거래 결과인데 그 거래는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하는 거래라서 작년과 올해가 크게 다를 리는 없죠. 네. 재정 수지가 더 이렇게 변화가 크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 미국의 재정 적자가 4% 내외에서 18%로 늘어납니다. 숫자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경상 수지에 예상되는 범위 변화보다 변화의 폭은 큰데 네. 그게 금액도 커요? 즉 미국의 완전 크죠. 재정 수지가 많이 달라진 건 이게 만약 경상수지였으면 경상수지도 엄청 컸겠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크냐는 겁니다. 경상수지랑 재정수지랑 재정수지가 재정수지 적자가 더 커요. 우리나라는 전체 GDP가 무역에게 뭐 합일 수도 있고 GDP가 한 2000조 되는데 네. 우리나라 그 예산은 한 400조 뭐 500조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 거기서 10% 적자 나봐야 40조, 50조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네. 전체로 보면 뭐 그 정도인가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크다는 거죠, 그게. 네, 그렇죠. 한국은 재정은 이제 건전하게 좀 늘 운영을 건전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와서 예. 재정 적자는 GDP 대비로 하면 1% 미만이거나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흑자였어요. 대부분 맞추죠, 그죠? 네, 네. 대부분 흑자였고 이제 균형 재정 네. 이렇게 맞춰가고 한국은 경상 수지는 GDP 대비 뭐 5%라더라, 3%라더라 늘 이렇게 굉장히 큰 폭의 흑자를 예. 유지해 왔는데 미국은 재정 적자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향후 달러에 있어서 재정 적자의 추이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늘어나겠네요. 네, 보니까. 늘어나죠. 그러면은 얘기가 막 복잡하게 왔지만 향후에 미국의 달러의 약세 압력이 지금도 이만큼 커져 있는 상황인데 더 커진다는 얘기죠. 달러 약세 압력. 근데 지금은 강세라면서요. 네. 그럼 조만간 약세로 돌겠네요. 여기서 이제 2라운드인데요. 그러면 재정 수지랑 경상 수지로 이렇게 봤더니 지금은 달러는 약세로 가야 맞아요. 네. 경상 수지 적자도 이미 있고 재정도 원래 적자였고 네. 더 커질 거니까. 예. 그런데 아마 최근에 달러 스마일이라는 이 용어를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 들어요. 아 그래. 아 뭐냐면 이렇게 스마일이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네. 달러는 그러니까 보통 한국의 경제가 좋으면 원화가 강세겠죠. 한국의 경제가 안 좋으면 원화는 약세겠죠. 네. 미국 달러는 미국 달러만 그런데요. 네. 엔화 정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시황 같은 거를 보면 안전자산 선호로 네. 달러가 강세로 갔다. 아. 안전자산 선호가 있을 만한 환경은 뭐 미국 다른 나라가 다 안 좋은데 뭐 미국만 좋겠어요. 미국도 경제는 지금도 그렇죠. 큰 폭으로 예. 위축이 되고 있는데 달러는 안전자산 기축통화라는 이유로 강세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도식화해보니 달러가 달러는 미국 경제가 좋아도 강세. 강세. 미국 경제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아주 더러워도 강세. 예, 강세. 그럼 달러는 언제 약세냐? 뜨뜬 미지근. 미국이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요만큼 안 좋거나 통화 정책도 요만큼 비둘기적으로 쉽게 말하면 별일 없을 때. 그냥 평화로울 때. 평상시에. 네, 평화로울 때는 달러 가치가 약세인데 좋아도 강세, 나빠도 강세. 이걸 도식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웃는 것처럼. 뭔지 알아요. 학교에서 선생님 계시면 네. 분위기 좋을 때도 있고 분위기 더러울 때도 있잖아요. 네. 제일 좋은 건 교탁 바로 밑에 자리. 네. 그래서 그거를 사실 별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스마일이라는 단어가 좀 안 맞는 것 어떤 같긴 한데.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예.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서 달러 스마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제가 아까 재정수지랑 경상수지 적자로 달러의 방향을 얼추 전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거랑 그럼 이제 펀더멘탈로 나타낸 달러의 값인 거잖아요. 적정 레벨이랄까. 네. 그거랑 달러가 크게 벗어나는 때들이 몇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보면은 한 네 가지 정도, 네 번 정도 있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정 수지나 경상 수지만 보면 대충 달러 가치가 유추가 되는데 약세여야지 될 것 같은데 유독 강세. 그 공식 때. 틀리는 때가 있다. 네. 예. 그 네 번이 1980년대 초반에 볼커가 등장하면서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긴축을 했을 때. 예. 가 첫 번째 급격한 긴축이 1980년대 초반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닷컴 버블 붕괴되었을 때. 그때는 달러가 강세였었어요. 예. 약세여야 되는데. 예. 예. 강세였었고 세 번째는 위기 때 계속 강세란 네. 얘기네요. 아. 예. 그리고 2008년, 2010년에 유럽의 재정 위기가 있었을 막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2010년 중반 때 그때가 달러가 강세였고 네 번째는 보호무역이 화두였던 2018년 이후. 그 분위기 안 좋을 때, 싸할 네. 때. 네. 그러면 제가 왜 이 네 가지를 찝어드렸냐면, 예. 그러면 불확실성은 사실 계속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는 계속 강세인가? 그럼 이제 생각을 바꿔서 어떤 것들이 해소가 돼야 달러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일까? 네. 그럼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급격한 긴축이 있었을 때 달러가 초강세였다고 하니 연준은 급격한 긴축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없으면 하나 이제 제껴졌고요. 예. 두 번째, 뭐 닷컴 버블과 같이 주식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위기일 때, 네, 위기일 가능성이 있는가? 이미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네. 예. 그것은 새로운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세 번째, 유럽의 재정 위기처럼 달러 지수에도 한 60%가 유로화거든요. 네. 미국 다른 주요 통화랄까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다른 국가들의 경제가 형격하게 아주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가? 그건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달러는 왜 강세야? 그럼 딱 한 마디만 하라면 유로가 약세라 그래. 유로가, 그래. 유럽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유럽 어때? 그럼 그래 그럴 것 같아. 쟤네들 네. 정말 걱정스러워.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공동 대응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유럽은 이렇게 대응이 좀 미진하다는 네. 그런 생각. 그리고 브렉시트는 어떻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달러를 좀 강하게 만들 것 같고, 네 번째는 보호무역. 네. 보호무역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달러를 강하게 만들 가능성이 없을까? 아,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네. 없을 것 같고, 유럽 그러면은 달러가 제자리로 찾아가려면 유럽 브렉시트 관련된 것들이 조금 우려들이 완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유럽도 그래도 유럽도 경제가 좀 좋아지긴 하네 네. 다 나와야, 나와야 되고 미국하고 중국은 계속 이제 치고받고 이제 밀당 그러니까 경계감들은 계속 네. 갈등을 하긴 하는데 아주 그렇게 전면전은 아닌가 봐. 요 세 가지가 있어야 지금 네. 달러가 이만큼 쌓여있는 약세 압력을 조금씩 가격에 반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올해 하반기에 될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내년 상반기쯤 되면 네. 코로나도 대충 잡히면 네. 유럽 경기도 좀 반등할 거고 네.
11월에 미국 대선 끝나면 중국하고도 맞아요. 또 한 번 또 뭐 다시 한 번 뭘 하든 할 거고 올해는 글렀네요.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예. 내년 그래서 달러가 이제 조금 달러가 약세로 가나 봐 라고 생각을 하려면 저도 똑같이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도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없을 때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내년이 되면 좀 약세로 갈 수는 있겠다. 그런데 올해만 놓고 보면은 약세로 가긴 힘들겠다. 그러면 또 하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약세 가기 어렵다는 거는 이미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강세로 갈 수 있냐. 음흠. 제가 말씀드렸던 요인들 있잖아요. 뭐 네. 유럽이 너무 안 좋아. 브렉시트는 너무 답이 없어. 음흠. 미국하고 중국은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경계감이 뭐, 있겠고 말싸움이라도 계속 하겠죠. 예, 요 세 가지가 지금 달러를 이렇게 안 좋은 스마일 쪽으로 이렇게 가게 한 요인들인데 요 세 가지가 되게 새롭진 않지 않나요? 오래 듣던 얘기인데 오늘 김효진 이코노미스트께 말씀 듣고 나니까 정리되는 건 이 달러의 강세. 네. 어찌 보면 원칙에는 어긋나는 이상 현상이지만 달러는 늘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네. 이 강세가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약해질 가능성은 적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결론을 그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지? 특히 요즘은 금. 이게 금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사실 금은 금값을 설명하는 요인은 너무나 많습니다만 달러가 달러 대체 자산이니까 달러가 강해지면 금은 약하고 달러가 약하면 금은 강해요. 네.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럼 금값에는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닌 거죠. 달러는 계속 강세일 텐데. 네. 근데 요즘은 달러도 강세고 금도 강세예요. 뭐 돈 네. 되는 건 다 강세야. 왜? 또 금이 또 위험을 좀 해치하는 뭐 그렇기도 있으니까. 하고 그래서 네. 왜 올라요? 그러면 왜 위험했지? 그 세상 위험하지 않냐? 네, 그리고 향후에 뭐 인플레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금을 갖고 값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무서워하나? 뭐 그건, 이런 것도 있는 네,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조금 돌아서 예. 신흥국하고 다시 저 위에 아까 얘기하다 말았던 신흥국까지 얘기를 하면은 그래 그렇게 해서 강세인 건 오케이인데 더 강세로 가면 모두 피곤해지는 거잖아요. 달러가 지금 100 예.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한 지는 한 달 뭐 넘었으니까 요 정도는 주식이 되었던 신흥국 자산 가격이 되었건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막 103을 넘어 105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105, 110 되면 정말 너무 최악인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달러를 지금 강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들이 하나하나 보면은 단기간 해결은 어렵지만 네. 새롭게 얹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더 나빠질 것 같진 않다. 네. 유럽이 지금보다 뭘 더 나빠지겠니? 상황 뭐 GDP가 느리게 올라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상당 부분 좀 달러에 반영이 된 상황이 이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저렇게 100에 머물고 있진 않을까 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정리를 해보면 달러의 의미 있는 약세 전환은 특히 증시는 신흥국에 속하는 네. 한국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달러가 여기서 더 강세로 가면서 신흥국을 더 흔들고 그 불안이 한국까지 올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높지 않다라는 게 재정수지 경상수지 막 길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론인 셈입니다. 결론인 셈이고 네 번째는 그거였어요.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었고 그것도 역시 달러 가치에 영향을 주며 이 갈등이 주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달러는 네. 강할 것이다. 게다가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3일이니까 그 전까지는 참 뉴스 플로우는 평화롭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참고해야 되는 변수는 2018년도 19년을 넘어서는 수준의 갈등일까? 아니면 뭔가 굉장히 노이즈들은 계속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수위가 낮을까? 저는 일단은 그것보다 그 2018년 19년에 했던 강도보다는 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은 저는 말 수위는 높아질 것 같긴 한데 네. 트럼프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어떤 네. 말을 해도 저거는 선거용이겠지. 선거 끝나면 다 다시 리셋이겠지. 에이.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에이. 안 먹힐 듯 하기도 그것도 해요. 있고 그러니까 학습 효과 네, 그렇겠죠. 들도 예. 있고 경제 숫자 하나만 말씀드리면 2018년도부터 보호무역이 본격화됐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도 보호무역 같은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 했다가 2016년, 17년도에는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넘어갔다 2018년도부터 본격화됐어요. 2018년도에 세계 성장률이 3.3%였어요. 올해는 공교롭게도 마이너스 3.3%예요. 오타였으면 좋겠지만 네. 딱 예. 정확하게 숫자는 갖고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전히 다 많은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계신 상황에서도 락다운을 해제하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경제를 이렇게 감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그럼 관세를 막 그때처럼 올릴 수 있는 거냐? 경제가 지금은 더 심각한데. 네. 그러면 그게 아무리 선거용이라고 해도 트럼프 혹은 시진핑 주석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닐 것이다.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관세는 하도 복잡해서 관세를 한번 다시 봤어요. 그러면 미국의 대중 관세는 몇 프로고? 몇 프로에서 몇 프로로 올라가지 막 뭐에는 몇 프로 뭐에는 몇 프로 저도 막 예, 그래서 예. 이제 하여튼 올린다 그랬죠 예. 평균 예, 하여튼 올린다 그랬죠 평균 관세를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2018년도 초에는 8%였더라고요 네. 미국의 평균 대중 관세가 그런데 2019년도 12월까 그 무역 합의 하기 전에 21%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만 막 나왔던 게 거의 아니고요. 부가세 한 번 더 내고 들어오는 거네. 예. 평균 관세가 8%에서 21%니까 정말 많이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네네. 아 예. 그래 그렇지. 주식이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고 뭐 경제도 계속 이제 하방 압력이 높았지. 그러면 이제 페이즈 1 그러니까 그 1차 무역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면서 이게 뭔가 추가로 하지는 않았지만 1%포인트 정도밖에 낮아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 무역 합의는 관세가 이렇게 올라가던 거에서 이렇게 낮아지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는 큰 의미였고 위험 자산들은 되게 반응할 수 있었지만 경제로 보면은 여전히 관세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더 얹으려면은 경제 이펙트가 진짜 더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뉴스도 되게 어지러울 것 같고 진짜 미국하고 중국이 정말로 이렇게 전면전으로 가나라고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겠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이미 높아진 관세 수준을 감안하면 여기서 그런 관세를 더 올리고 뭐 규모를 더 확대하고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선거도 선거인데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에게 무역 합의를 했으니 합의를 이행을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2천억 달러를 추가로 더 수입해라. 미국의 제품을 중국 수입하세요라고 네. 이제 했는데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의 전체 수입도 마이너스이지만 중국에서 중국의 대미 수입,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거는 마이너스 폭이 더 크긴 하더라고요. 안 샀네요, 진짜 잘. 안 샀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예 그런 뭐 것도 있었고요. 관세청 직원이 출근을 못 했어야 뭐 그걸 네, 어떻게 우리가 다 사니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죠. 상황은 어. 있지만 만약에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대미 수입이 조금 올라오고 있기는 4월 달 한 달로만 더 보면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네.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빌미랄까요? 수입을 한다고 했으면 하지 왜 이렇게 마이너스는 뭐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선거뿐만 아니라 무역 1차 무역 합의에 대한 이행이 아주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으니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구나. 근데 라고 이제 생각이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달러 가치에 미칠 영향을 알려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달러 가치는 미국의 재정 수지나 경상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 즉 미국이 돈을 열심히 벌면 미국 밖의 세상에서는 달러가 부족하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 반대가 되면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일반 법칙인데 요즘처럼 위기 때는 그냥 위기라는 이유로 무조건 강세다. 그런데 그 위기를 몰고 오는 여러 이유들을 쭉 보면 신흥국의 불안, 미국과 중국의 갈등, 뭐 유럽의 경제 악화 뭐 등등 다양한 게 있으나 그게 반영된 것인 것 같고 그러나 그게 더 강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쪽이 좀 무게가 간다 그 네, 말이죠. 않지만 의미 있게 또 제자리로 달러가 약세 압력을 나타내기 그럴 것 같지도 내년은, 않고 네, 내년이 돼야 그래서 올해는 달러가 늘 요 모양 요 꼴일 텐데
이 정도 수준일 텐데 더 올라간다면 이건 굉장히 불안한 신호가 될 수 있으니 뉴스들 중에 달러 가치 올라가는 게 있으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세요.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깔끔한 정리. 그렇죠. 코로나19는 얼마나 확산될지는 그건 잘 모르겠으나 점점 그거와는 무관하게 락다운은 풀릴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뭐 옳은 결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는 거고 아까 하나 얘기해 주신 게 금리인데 금리는 올라갈 요인은 국채 발행이 늘어나서 있으나 경기가 워낙 이 모양이니 금리도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조차 올라가면 이것도 삑삑 위험 신호다. 네. 그 얘기해 주셨어요. 그죠? 이야 오늘도 공부 잔뜩 하고 갑니다. 자,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과 함께한 5월 20일 퇴근길 페이지 2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네요. 예.